공화국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한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핵탄두가 표준화 교격화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북한이 결국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선님이다.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선입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